찾았다. 갑자기 숲을 속으로 가더니 나뭇가지에서 무언가를 따기 시작한다. 자세히 보니 가느다란 가지에 작은 콩알 같은 갈색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님? 멧돼지입니다. 불면증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야. 갱년기 불면증 극복에 도움을 준 식재료, 멧돼추. 색깔과 모양은 우리가 아는 대추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현저하게 작은 모습. 익숙한 듯 생소한 느낌이다. 주로 산속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멧돼추 또는 멧돼추라고도 불리는데요. 한자로는 산조라고 합니다. 맛이 시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요리로 쓰기보다 약재로 활용합니다. 깊은 산속 야생에서 자라는 멧돼추. 그래서인지 나무 자체에 열매도 많이 맺혀진 않은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네, 피린 다 맛있어. 아, 일반 대추랑 맛은 다르고 좀 씁쓸하고 네. 약간 좀 달달한 맛도 나는데 좀 떫으네요. 네. 그런데 그 씨앗이 약이 되는데 불면증의 치료에 좋은. 불면증에 도움을 준다는 멧돼추. 과육이 아니라 씨앗이 주인공이다? 일반적인 대추는 씨를 빼고 과육만 이용하는 반면에 멧돼추는 과육이 아니라 씨를 약재로 활용합니다. 멧돼추의 씨를 산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조인은 생으로 먹지 않고 볶아서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불면증,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멧돼추 씨앗인 산조인탕을 4주간 섭취한 결과 잠에 드는 시간 단축은 물론 수면 시간도 늘어났다고 한다.